저는 이거 보면서 오케이 나 이거 살래. 뭐야 이거 비행기 아니야 이거? 누나 이거 잘못하면은 시장 교란 중이야. 본격 쪽집게 차 매칭 시승기 시승할 이야. 저는 수빈님. 저는 윤석입니다. 빨리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사연이 왔을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승할 기아를 편도 빼놓지 않고 봐온 구독자이자 수빈 씨의 열혈 팬이며 또 차와 기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I love you! 저는 지난해 대형 SUV를 한 대 구매했습니다. 이 차는 연로하신 장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닐 목적으로 구매했고 만족하며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작고 야무진 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경차를 두 대나 갖고 있어요. 완벽하다 생각했던 저의 자동차 라인업을 고민하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동 변속기 경차를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차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주차장에 가서 쪽잠을 잘 수 있는 저만의 공간, 캠핑을 다닐 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러면서 작고 야무지며 운전도 재미도 느끼게 해줄 차, 그런 차 어디 없을까요? 두 분의 쪽집기 추천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하고 마음이 많이 통하시는 분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사연 주신 분은 네. 제가 미리 만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오늘 직접 오신다고 들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모시러 갈 거예요. 네? 아 일로 오세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보낸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 오늘 네. 사연도 직접 보내주셨으니까 네. 셀프로 차를 또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 이 차 발표되자마자 사전 예약까지 다 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마이 무빙 인프라 기아 EV3입니다 와, 사실 저희가 EV6하고 EV9는 많이 봤었잖아요. 네. 패밀리 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네. 뭔가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박스형으로 만드는 요즘 기아 디자인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도 앞에 딱 박았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야무진 거예요. 야물딱정. 이 앞에 얼굴이 박스인 듯 동그란 듯 일체감 있고 아주 밀도감이 있더라고요. 더 강인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강하게 보이죠. 오. 헤드라이트가 GT 라인 모델이나 상위 등급들 같은 경우에는 스몰 큐브 LED 헤드라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EV9에서 봤었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LED가 들어가요. 디자인도 좋은데 사양도 상당히 높다. 이런 걸 밖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또 측면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딱 측면부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게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반짝반짝하면서 눈에 네. 확 띄더라고요. 맞아요. 블랙 가니쉬에다가 이 도어 핸들을 싹 숨겨놓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서 디자인도 좋고 앞에 있는 도어 핸들은 네. 잠기면은 또 이렇게 자동으로 플러시 마운트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충전구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서 오케이 나 이거 살래. 여기에다가 충전구를 놓으니까 어지간한 충전소에서는 후진으로 돼도 충전할 수 있어요. 앞으로 들어가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야. 근데 다른 전기차들은 후진으로만 하거나 전진으로만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EV3는 초보 운전자들도 탈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충전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대구서 꽂으면 돼.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완성하는 19인치 휠인데 블랙 중심이지만 이렇게 전면 가공이 되어 있는 이렇게 알루미늄이 탁탁탁 튀어나와 있는 면이 있죠. 어스나 에어는 17인치 전면 가공일이 기본이고 그리고 19인치 휠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리어 램프가 역시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리어 스포일러 안쪽으로 와이퍼가 이렇게 접혀서 숨겨져 있어요. 이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 쓸 때는 이 와이퍼가 눈에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EV3 트렁크를 열어보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구의 면적, 이 폭이 되게 넓어요. 짐이 들어가기 쉽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트렁크가 2단이에요. 바닥을 아래로 한 10cm 낮추면은 쓸모가 진짜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타봤는데요. 네. 아니 내가 밖에서 본 그 사이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쵸. 넓어요. 우리가 딱 앉았을 때 이 폭이 수빈 씨하고 나하고 조금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내는 차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게다가 보면 이 디자인에 뭐 데코레이션 뭐 아기자기 이런 거보다 딱 있어야 될 거를 깔끔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딱 저는 눈에 띈 게 이분이 나이나고 딱 12.3인치 클러스터, 12.3인치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거기에 맞아요. 또 이 5인치 뭐. 이게 에어컨 조절 패널이에요. 이거 아래는 얇게 그냥 두고 여기다 보니까 이게 밑에가 훨씬 열려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수빈 씨가 지금 발 놓는 공간이 참 편안할 거예요. 너무 편안해요. 이게 이유가 있어. 왜요? 자동차가 요 가운데 아래쪽에 에어컨 히터 나오는 공조장치라는 게 들어가요. EV3에 들어가는 거는 Thin HVAC,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컴팩트 공조장치. 그게 얇고 작아졌어요. 아~ 그래서 센터 콘솔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휑 하고 열린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장치가 작아지면서 효율을 높였어요. 효율을 높였으면 전기를 덜 쓰니까 전기차한테 좋은 거고 그리고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시원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요 Thin HVAC는 EV3가 만들었지만 앞으로 다른 차에도 많이 쓸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비행기 아니야? 이거? 맞아요. 비행기 아니냐고요? 이게 이번에 EV3가 새롭게 시도하는 실내 공간의 활용법이야. 그래서 이게 슬라이딩 센터 테이블이라고 해서 센터 콘솔 테이블이 이렇게 하는 10cm 이상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 안에 있을 때 여기에다가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놓고서 영화를 보든지 일을 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차에서 때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항상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을 때만 딱 빼면 되니까. 그렇다고 컵홀더가 없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있어. 맞아. 근데 저희가 인테리어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저는 딱 눈에 띄었던 게 이 패브릭 소재거든요. 아, 천으로 싹 이렇게 감싸져 있는 부분이 포근한 느낌. 등받이 그죠? 뒤쪽도. 우와, 이렇게 해서 또 통일성까지 주는구나. 그렇죠. 와, 근데 굉장히 굴러가는 그 느낌.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포근해요. 너무 포근해요. 지금 저는 SUV 탄 느낌이 아니에요. 세단 같죠? 네. 앞뒤의 어떤 밸런스가 되게 잘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전기차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무거운 배터리가 차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무게 배분이 5:5에 가깝게 되기가 쉬워요.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이 한결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가 원 페달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기아는 아이페달이라고 하거든요. 아이페달. 사람들이 실제로는 잘 안 써요. 발에서 힘만 빼도 웅 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어색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EV3는 그 원 페달 드라이브 그걸 더 발전시켜. 왼쪽 페달을 딱 누르면 켜지거든요. 이 아이페달이 지금 1단계예요. 악셀을 놔도 그렇게 브레이크가 많이 안 걸려요. 2단계가 되면은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런데 제가 3단계를 놓잖아요. 네. 이게 옛날 원페달 드라이브거든요. 얘는 악셀에서 발만 조금 힘을 뺐는데 그런데 브레이크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제 아이페달 3.0이 된 다음에는 레벨 2 정도로 해놓고 나서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해도 덜컹거리는 느낌도 없고 그쵸. 지금 되게 편하지 않아요? 너무 편하고 네. 그렇다면 사실 전기차에서 핵심인 네. 충전에 네. 관해서 얘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EGMP 플랫폼을 쓰는데 800V는 아니에요. 400V 롱레인지가 배터리가 81kW가 넘는 엄청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에서 80%까지 가는데 31분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에요. 게다가 EV3가 롱레인지 배터리 기준으로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500km가 넘어요. 저는 또 이제 이 롱레인지가 아니라 스탠다드를 구입을 했고 공식 350km. 와, 많이 간다. 또 판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장비가 과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왜냐면은 그 기본형 에어트림부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그냥 기본이에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거 기본이고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후측방 경보 뭐 하여튼 별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하는 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요 정전식 스티어링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레벨 2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차선을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따라가는 게 옛날에는 힘을 가지고 제어했는데 이제는 각도로 제어를 해요. 게다가 지금 이 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달려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화면 사이즈가 네. 원래 대형 고급차에 들어가는 12인치짜리야. 이야, 욕심쟁이라니까. 진짜 욕심쟁이 우후훗이네요. 대박이다. 사실 EV3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대중들이 살 수 있는 가격에 제대로 나온 본격적인 첫 번째 전기차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 차를 전기차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엔진차를 타다가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 원래 자동차라는 게 이렇구나 라고 시작을 하셔도 된다는 게 저는 EV3가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모님 네. 셀프로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추천까지 해주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아 정말 제가 EV3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유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남의 먼 얘기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요. 저도 오늘 또 타면서 또 만족할 수 있어서 아, 나 돈 제대로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가격 얘기 하나만 조금 드리면은 옵션을 구성을 하는 거에 따라서 네. 엔진 달린 소형 SUV에 옵션 좀 많이 달린 차 가격 정도부터 준중형 사이에서 EV3를 만드실 수 있어요. 오. 그렇다는 소리는 가격 때문에 고민하실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아, 진짜 저는 EV3를 보면서 느낀 게 현실적이고 정말 효율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시승할 키아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라펙터 나인소입니다. 사무실 근처 썬팅집에 차가 도착했어요. 짜잔. 자, 첫밥 잘 먹어라. 안녕.